하나, 둘, 셋, 야! 머나먼 옛날 부유한 가정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날은 엄마 아빠가 깜짝 선물을 놓고 여행을 가셨죠. 소녀는 선물을 풀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빨간 드레스였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굉장히 기뻐했답니다. 하지만 그날 강도가 집에 들어 소녀는 그 남자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답니다. 아유, 우리 딸애가 좋아해서 그러는데 당근도 많이 사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좀. 응? 아, 벌써 4,000원 깎았는데 뭘도 깎아요 여기서 지금. 아, 이게 16,000원이니까 4,000원 깎은 걸로 택도 안 되죠. 10,000원만 깎아줘야 알았죠? 아, 됐다. 아이, 됐다. 아, 됐다. 여기 10,000원이요. 어, 됐다, 됐다. 요리야 가자. 어, 어디 갔어? 가자, 가자, 가자. 아유, 무거워 죽겠네. 나 너무 배고.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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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유, 왜 그래? 여기 아유. 옷가게 있잖아. 유치원에서 소문이 자자해. 여기에 진짜 예쁜 원피스가 있대. 어,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살 거 다 샀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자. 엄마 손도 아유. 무거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엄마만 구경하고 가면 안 돼. 그 언제 팔릴지 모른단 말이야. 진짜 이쁘대. 아유, 알았어. 구경만 하는 거다, 구경만. 알았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좋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앙드레타게 가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원피스는 어딨지? 응? 아이고 꼬마 손님, 뭘 찾으시나요? 아, 저 옷 보러 왔어요. 그냥 오늘은 구경만 한대요. 아, 그러면은 제가 좋은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프랑스풍의 정장입니다. 너무 올드하잖아요. 이런 걸 입고 어떻게 유치원에 가요? 그러면은 좀 어린애들이 자주 입는 이 왕관 갈색 옷은 어떠십니까? 뚜덕이 같아요. 아, 이런 거 말고 더 이쁜 옷 없어요? 그러면 이 옆에 실제로 공주가 입었었던 초록 왕관 옷입니다. 색깔만 다르잖아요. 얘가 왜 이러지? 아니, 그러면은 이 치마는 어때요? 이거 요즘에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이상한데 이런 거 말고 이게 애들이 말하던 그 원피스인가 보구나. 진짜 예쁘다. 손님, 저 네? 원피스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뭐? 왜요, 아저씨? 저 원피스는 위험하거든요. 아, 저 이쁜 원피스가 뭐가 위험해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그래? 그렇게 마음에 들어? 예쁘잖아. 아니, 그냥 저한테 파세요. 대체 얼마길래 이걸 안 팔아요? 아,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야 뭐 팔긴 하겠지만 저 원피스를 입었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뭐 원피스를 입는데 주의사항까지 필요해요. 아, 뭔데요? 절대 밤 12시를 넘어서까지는 저 원피스를 입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응? 12시 넘어서까지? 아, 무슨 신데렐라예요? 아야,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끝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요루야, 저거 사주면은 자주 입고 다니는 거다. 저번처럼 그냥 한 번 입고 말지 말고. 아니지, 당연히. 아휴, 그렇게 좋아? 응. 아, 진짜 너무 예쁘잖아. 아유,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그래요. 이제 집으로 가자, 요루야. 아, 진짜 너무 예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하여, 오늘도 퇴근했구만.
아유 그나저나 리아는 수학여행 갔다고 했지. 오늘은 집이 좀 조용하겠네. 아유. 아! 놀래라. 아빠 이거 봐라. 오늘 사 원피스인데 너무 예쁘지? 아 이쁘네. 어 엄마가 사준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여보 왔어? 아 여보 원래 요루루한테 옷 같은 거 잘 안 사주는데 이거 왜 사줬어? 아이 저게 그렇게 갖고 싶다고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어떻게 안 사줘요? 그렇구나. 하여 아이 요루는 어 이제 그 옷은 그만 입고 어 잠옷으로 좀 갈아입지 그래. 그래 응? 밤이 늦었잖니. 아니야 좀 더 입고 있을래. 너무 예뻐. 그래 저녁이나 먹자. 여보, 옷에 묻지 않게 조심히 먹어. 여보 요루루가 마음에 들었나봐. 나 마음에 들어. 와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다. 오늘은 좋은 일 수성이네. 맨날 시끄럽게 하는 오빠도 없고 예쁜 옷도 사고 예쁘 진짜 맛있는 저녁도 먹고 너무 좋아. 그러면 11시 반이네. 슬슬 옷 갈아입고 자야겠다. 잠깐. 응? 귀찮게 하는 오빠도 없겠다. 오빠 있으면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는데 컴퓨터 조금만 하다가 잘까? 아니 솔직히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 오빠가 자리 안 비우면 컴퓨터도 잘 안 시켜주는데. 그러면 한 20분만? 20분만 컴퓨터 게임하다 자야겠다. 으쌰 컴퓨터 온! 아 컴퓨터 게임 재밌었다. 지금 몇 시지? 벌써 12시네? 그럼 이제 슬슬... 아유 여보 오늘 아침도 오이 스프야? 아니 오이가 얼마나 우리 몸에 물을 많이 주는데요. 이게 다 물이라고 물. 하여 그나저나 요루루는 오늘 유치원 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일어나? 응? 아 여보가 요루 좀 불러줄래요? 내가 못 간 게 걸려가지고. 왔는데? 어? 왔네? 아니 안녕 요루야 근데 아직도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야? 유치원에 입고 갈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친구들 전부 다 유치원복 입고 다 유치원에 올 텐데 너만 그 빨간 원피스를 입고 오겠다고? 안 돼 얼른 벗어. 싫어. 아니 얘가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아 요루야 그러지 말고 언능 갈아입자. 그러지 마! 원피스에서 옷 끝이라도 내면 가만두지 않겠어! 여보 제가 왜 저러지? 글쎄?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 오늘은 간식을 뭐 먹을까? 나는 난 초코칩. 초코칩 좋지. 앵그 너 뭐 먹을 거야? 나 진흙맛 커피. 진흙맛 커피가 아니라 진흙을 먹는 거지 쟤는. 안녕. 요루다. 안녕 요루야. 안녕 요루야. 뭐야? 오늘 요루루 왜 유치원복 안 입고 왔어? 유치원복보다 이 옷이 더 좋아. 되게 비싸 보이는데 어디서 샀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왜 이래? 가까이 오지 마. 왜 저래? 야, 요루루가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오늘따라 근데.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오. 두꺼봐 한 집 줄게 쥐는 때 버려줘. 날 왜 버려? 아, 조약도 재밌다.
역시 유치원에 와서는 이렇게 흙장난을 해줘야지 옷도 더럽히고 말이야. 그렇지?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옷 좀 더럽혀줘야 엄마가 빨래하는 맛이 나겠지. 그럼. 근데 누가 한 명 빠진 것 같은데? 요루루가 없다. 요루루! 요루루 저기 있다. 요루야! 우리랑 같이 놀자! 모래사장으로 가면 옷이 더러워져서 싫어. 아이 뭐 어때? 일로 와, 같이 놀자. 그래, 같이 놀자. 너네끼리 놀아. 응? 응? 쟤 왜 저래? 응? 아, 요루루가 저 이상한 옷을 입고 난 후부터 계속 우리랑 안 놀아준다. 그러게 말이야. 어. 에룰루랄라. 이게 바로 어른들이 마신다는 그 커피인가? 코피인가? 이거 마시면 나도 이제 어른이 될 수 있는 건가? 호호호호. 어? 요루야 같이 코피 마실래? 어? 너 왜? 너 미쳤어? 왜? 지금 그런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내 가까이 오기라도 하면 어떡해? 만약 그 커피가 엎어져서 내 원피스가 나와? 더러워졌으면 어떡할래 있어? 아니야 요루야, 와 이 향기를 맡아봐. 얼마나 향기가 나가. 오, 너무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웬 전화야? 여보세요? 아, 저기 요루루 학부모 되시죠? 아, 네, 그런데요. 그 다름이 아니고 예. 요루루가 오늘 유치원에서 원피스에만 집착을 하더라고요. 오? 오늘은 정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 뭐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집에서 고민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가 예민해진 걸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뚝. 아, 무슨 일이야?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 요루야, 너 일로 좀 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너 선생님한테 전화하는데 오늘 유치원에서 원피스 때문에 막 애들한테 화내고 막 그랬다며. 그게 뭐, 걔네들이 내 원피스를 더럽히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기껏 해봐야 원피스인데 원피스 때문에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 화내서 되겠어? 기껏 해봐야 원피스? 그래 기껏 해봐야 그냥 원피스. 이 원피스는 평범한 원피스가 아니야. 함부로 말하지 마! 이 원피스는 평범한 원피스가 아니야! 함부로 말하지 마, 알겠어? 내가 원피스를 괜히 사줬나? 아이, 장이나 보러 가야겠다. 에휴. 아무래도 요루루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 이상한 옷에, 어? 이쁜 옷에 집착이나 하고 있고. 아, 내가 괜히 사준 거 아닌가 몰라. 저기요? 빨간 원피스는 잘 입고 계신가요? 아, 그 빨간 원피스요? 아, 네, 뭐 요루가 잘 입고는 있는데,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이상한 점? 아, 얘가 원피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지 벗으려고 하지도 않고 애가 좀 이상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러게 제가 주의사항을 잘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사항? 12시가 넘어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제가 옷가게를 열기 전에 어떤 집에서 집사일을 했었어요. 그 원피스는 제가 일하던 집 아가씨께서 입었던 원피스인데, 어느 날 아가씨가 그 원피스를 입고서 아가씨의 집 재산을 탐내던 누군가에 의해 납치가 되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잃고 시간이 꽤 지나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었죠. 5년쯤 지났었을까?
그날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무슨 우연인지 길거리에서 아가씨의 원피스를 발견했지 뭡니까? 분명 아가씨의 시신이 화장할 때 같이 처리했는데 말이야. 근데 어디 봐도 아가씨의 원피스였어요. 뭔가 씌었는지 저는 그 원피스를 보관하게 되었고, 그 원피스를 보관하기 시작한 후부터 하는 일이 잘 풀리지 뭡니까? 그래서 옷가게를 열게 되었고요. 그 원피스도 우리 가게 상징처럼 걸어놨는데 원피스가 워낙 예쁘다 보니 사가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간 사람도 여러 있었지만 전부 좋지 않은 소식과 함께 원피스가 다시 가게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이상했는지 점점 그 횟수가 잦아지면서 사간 손님들의 공통점을 알아냈죠. 모두 12시 이후부 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원피스 때문에 우리 애가 헷가닥 해버린 거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고 보니 예외인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피스를 더럽힐 수만 있다면 아마 원피스의 저주를 멈출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버렸네. 요리야. 집사는 어딨지? 여기 너무 추워.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집사! 요리야, 엄마 좀 봐, 엄마 좀! 아줌마는 누구세요? 그 아저씨의 말이 사실이었어. 아주 못된 귀신, 어쨌든 귀신이 우리 요루루의 몸에 빙의한 게 분명해. 분명히 옷을 더럽히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 엄청 더러운 진흙물이 아줌마 뭐예요? 내 오피스 건드리지 마세요.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우리 딸이 돌렸네! 이 저주받은 옷다인 당장 버려야겠어. 아휴, 이게 우리 집을 다 망쳐놨다니까. 하, 이번 타겟의 영혼은 먹지 못하셨군요, 아가씨. 너무 노여워마세요. 곧 다른 사람이 또 이 원피스를 사갈 테니까 말이죠. 갑시다.